student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th.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못이요. 그러다가 자 조사해가지고 그 지금은 죽어 반절. 두드리자. 왜 그저 밀감 껍데기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뒷바닥에 닿냐면요. 그 미국 포료들이 그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떨어가지고 먹어. 귤 껍데기를? 말도 없는 데. 때미로 네.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내가 이제
죽이지 이렇게 집이고 뭐이고 생각도 없어. 많이 죽었어. 우리 한국 사람.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한테했어. 하면은 영양실조로 그냥 다리가 쥐가 났었고 그래서 그냥 사느니 죽는 것만 같이 못하다는 그런 형식이 있었죠.
그 미쓰비시 기계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 뭐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 있고.